텃밭 가는 길에 코스모스를 만났어요. 코스모스를 보면 학창시절이 생각나요. 여름방학이 끝나 2학기가 되면 학교 가는 길에 늘 이렇게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지요. 코스모스의 원산지는 멕시코인데요. 우리나라에는 1910년경 선교사를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요. 코스모스라는 이름은 우주나 질서를 뜻하는데요. 꽃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. 코스모스는 커다란 혀 모양의 꽃잎 여러 장과 암술 수술 모양의 가운데 노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. 사실은 가운데 이 노란 부분이 진짜 꽃이고 주위를 둘러싼 꽃잎은 벌과 나비를 부르기 위한 헛꽃입니다. 그런데 이 노란 꽃들을 자세히 보세요. 무슨 모양인가요? 네, 바로 별 모양이에요. 코스모스에는 이렇게 별이 가득 들어있어요. 그러니 우주 질서라는 뜻을 가진 코스모스라는 단어와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. 참 신기하죠? 이제 코스모스의 비밀을 알았으니 코스모스를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자세히 살펴보세요.